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통발을 설치하러 왔는데요. 오늘 통발을 설치할 장소는 바로 요렇게 계곡에 있는 아주 작은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통발을 설치해 보겠는데요. 과연 어떤 물고기가 우리 통발에 들어가 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발의 먹이는 생닭입니다. 1위. 통발 설치를 완료했고요. 제가 다음 날에 와서 어떤 물고기가 잡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떨립니다. 과연 이 개울에는 어떤 물고기가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겐 잠시, 저에겐 하루가 지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보세요. 오, 미꾸라지랑 피라미 종류랑 갈견이 종류랑 뭐야 이거. 오, 엄청 큰 미꾸라지도 있네요. 오, 자, 제가 일단 털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털어볼게요. 생닭이 떨어졌어, 생닭이. 아, 이제 빠져나갔다. 야. 뭐야. 빠져나갔어. 세 마리 빠져나갔는데, 피라미가? 여기 빠져나가네. 여기, 이거 뭐였지? 참전개에요, 참전개. 와, 크다. 오, 파닥. 우리 참전개 친구입니다, 참전개 친구. 피라미 세 마리는 빠져나갔어요. 어떡해. 자, 삼성기 친구 가고요. 우리 피라미 친구입니다, 피라미 친구. 지금 통발에서 나와서 정신이 없나 봐요. 기름종기 있었는데? 여기. 어디야, 다 빠져나갔어요. 새코미 꼬리. 어디 갔어? 새코미 꼬리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다 갔다. 도망갔다. 이거 통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꺼내자마자 피라미 세 마리 도망가고, 새코미 꼬리만 보이고. 여기, 참전개 있고, 새코미 꼬리 없어 보여. 어디? 거기 있어요? 기름종기. 잡았어. 저기 있다. 여기 들어. 다시 저기 들어갔다. 저거 통발에 들어갔던 애예요. 여기 있다. 빠져나갔어요. 저거 보세요. 뭐라 볼까? 네. 저쪽으로 가. 잘 보이게. 잡았다. 야, 참중기입니다. 새코미 꼬리입니다. 새코미 꼬리. 자, 살려줄게요. 자, 우리 참중기. 이거. 조심히 가요. 잘 도망간다. 여기 참중기 있어요, 참중기. 야, 역시, 생닭 통발이 이런 게 엄청 잘 들어가네. 대박입니다. 오, 간다. 조심히 가.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통발을 던져봤는데요. 참중개랑, 와, 새코미쿨이 엄청 큰 녀석. 알파리가 날라다녀. 자, 아무튼 오늘 생닭 통발 잘 마무리했고요. 피라미 종류, 갈견이 종류도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마리인가 6마리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털면서 그 돌멩이 사이로 막 도망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기까지 1위TV였고요. 앞으로도 재미난 통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